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애 전문 소식은 역시 돌곰별곰TV. 안녕하세요, 돌곰별곰TV의 별곰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가수 홍지윤씨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지윤씨가 함께 무대를 꾸민 황우림씨와의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홍지윤씨는 지난 2월 18일 자신의 SNS를 통해 사랑은 장난이 아니야 라는 글과 함께 사진을 게재했는데요. 사진 속에서는 준결승 무대를 앞두고 한껏 포즈를 취하고 있는 홍지윤씨와 황우림씨의 모습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분홍색 모자와 의상을 착용한 두 사람의 자매같은 투샷이 눈길을 사로잡았는데요. 미스트로트 멤버들 역시 댓글을 남기며 끈끈한 우정을 자랑했습니다. 허참이 씨는 엇 요긴 은 작가님이 운영하시는 기념사진 존이라는 댓글을 남겼고, 윤태화 씨는 와 화보다잉, 와 진짜 둘이 어쩜 이렇게 생긴 거야, 인형이야 뭐야, 그 토이스토리에 나오는 그 여자 인형 알지, 카우보이 여자애 다운로드해서 나 이거 소장한다 진짜로 라며 애정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한편 홍지윤씨가 탑7 순위권에 들며 결국 결승전에 진출을 하며 화제입니다. 앞서 홍지윤씨는 지난 18일 방송된 TV조선 미스트롯2 10회가 준결승전 레전드 미션편으로 꾸며진 가운데 허찬미씨, 김현지씨, 류원정씨, 은가은씨의 무대가 이어서 공개가 되었는데요. 지난 11일 방송에서 솔로 무대 마스터 점수로 홍지윤씨가 김용인 마스터의 꽃바람을 부르며 호평 속에 967점을 받은 가운데, 이후에 공개된 대국민 응원투표에서는 500점 만점으로 홍지윤씨가 1위를 차지했습니다. 또한 합산된 1라운드 순위에서는 모든 점수에서 상위권을 차지한 홍지윤씨가 총점 1611.9점으로 최종 1위까지 차지하게 되었는데요. 이는 대국민 응원투표와 준결승 모두 1위를 싹쓸이한 것입니다. 이후에 진행된 준결승 무대로 황우림씨와 태진아씨의 원곡인 사랑은 장난이 아니야 무대를 펼치며 애교 넘치는 매력들과 센스있는 제스처들, 그리고 시원시원한 가창력으로 마스터석의 통쾌함을 자아냈는데요. 이에 마스터 점수도 동일하게 300점 만점 중 홍지윤씨와 황우림씨 각각 150점을 받으며 사이좋게 무대를 마무리했습니다. 또한 홍지윤씨는 최종순위 발표에서 4위를 기록하며 탑7의 자리에 다음주 진행되는 생방송에서 결승전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다른 출연자들의 결과에 순위 변동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결과였는데요. 과연 홍지윤씨가 탑7에서 진선미 중에 과연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될지 오는 26일에 방송될 미스트롯2에 대한 기대가 날로 부풀고 있습니다. 화제가 되었던 가수 홍지윤씨에 대한 소식 전해드려봤습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들의 최애 연예인분들이나 각종 정보, 기사 등을 댓글로 요청해주시면 직접 선정하여 방송해드릴 예정이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지금까지 돌곰별곰TV의 별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